아, 우리 상추님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늘 어떤 거 할 거냐? 핫토이 피규어 할 겁니다. 토르 3에 나오고 인피니티 워 초반에도 잠깐 나왔던 로키 되겠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 버전으로 나오긴 했지만 인피니티 워로 또 만들어줄 것 같진 않고요. 인피니티 워에서도 초반 10분 잠깐 나오다가 일단은 라그나로크 버전의 로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톰 히드스턴 형님 멋있습니다. 실물이에요, 실물. 로키라고 써 있고요. 요런 식으로. 뒤에는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조금 더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토르 라그나로크는 좀 색감이 컬러풀합니다. 그 버전들이 다 컬러풀한데? 이상하게 저기 DC 쪽만 조금 어둡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버전들이랑 토르 라그나로크 박스들이 조금 이렇게 밝디 밝은 것 같습니다. 로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보시면 로키의 상징인 사슴 뿔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조금 뭐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녹색 판을 걷어내면요. 아, 오호오호. 오, 녹색 광똑.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로키 되겠습니다. 어때요? 멋있나요? 아, 톰 히들스턴 얼굴 뭐 빼박입니다. 빼박. 어우, 일단은 목에 비닐이 있어서 뽑을게요. 오! 안 뽑히는데? 무서운데? 오! 어, 얜 잘 수네. 아, 형보다 낫네. 어, 일단은 뭐 발목이 움직이지만 뻑뻑합니다. 그래서 자립이 잘 된다라는 점. 올라온다 로키. 아, 그렇습니다. 발목까지.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재질 자체도 가죽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비닐에 가까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군대 커튼처럼 이게 머리도 기른 모습 조형 헤어가 되어 있습니다. 와, 옆모습도 예술입니다. 야, 일단은 관절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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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빠지는 느낌이, 이건 8구 아닙니다. 요 정도? 조금 더 올리려면 뭐 강제로 올릴 수 있지만 뭐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오, 느낌이 요 안에 이중관절을 해놓긴 했어요. 요 정도 구부려지고, 팔을 올릴 수는. 뭐야? 빠졌나? 빠졌어, 빠졌어, 팔이. 아, 또 여기서 물리치료사 나오나요? 그렇죠? 뼈가 맞춰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살짝 덜렁거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뒤로는 한 이 정도, 손 좀 채워주시고요. 뒤로는 이 정도, 앞으로는 뭐 이 정도. 고관절의 움직임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릎은 많이 움직여지고요. 다리를 벌림은 뭐 이 정도. 허리도, 와, 허리 움직입니다. 인피니티 워의 토르보다는 낫다. 관절 가동 범위는요. 그리고 좀 뻑뻑하다. 뭐 많이 움직인다. 움직임을 줄 수가 있다. 아, 포즈는 자신감이거든. 나 요즘에 자신감. 어때요? 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라그나로크 초반부터 등장했던 불의 거인이죠. 수르트의 왕관입니다. 이거 뭐 눈썹이 긴 게 아니고. 야, 이게 불까지 나면 좋겠지만 불은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뒤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렇죠? 왜 로키한테 들었냐면 영화 스포 있습니다. 나 말했다, 끝. 초반에 토르가 겟 하잖아요. 라그나로크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아스가르드 왕궁 안에 숨겨져 있는 영생의 불꽃에다가 이 수르트의 왕관을 넣으면 불의 거인 수르트가 산만해져가지고 아스가르드를 파괴한다. 그게 라그나로크인데 그거를 마지막에 헬라를 없애기 위해서 로키가 토르가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또 영생의 불꽃에 넣는. 사실 이게 또 토르 로드원 버전에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르가 뒤에 이렇게 매는 걸로 쇠사슬로. 아쉽게 저는 그 버전은 없다. 왜냐? 토르가 지금 많고도 많으니까요. 나 토르 몇 개 있니? 토르가 지금 하나, 둘, 셋, 토르만 4개 있으니까. 로키의 스탠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안정적인. 요거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부분들 찝히면은 가죽이 조금 이렇게 눌림이 조금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로키의 시그니처 투구. 황금빛 찬란합니다. 아우, 멋있다.
오. 이걸로 마지막에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이제 단검. 아, 단검도 여기 있네요. 단검도 귀엽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요거 두 개 다 뽑히겠죠? 이렇게 쑥 하면, 와. 예쁘다, 예뻐. 손느주는 잡을 수 있는 거 한 쌍, 주먹 쥔 거 한 쌍. 이런 식의 손이 한 쌍입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뭐를 이 위에 지금 막 올린다라는 얘기거든요. 뭐를 올리냐? 누주에 요게 들었습니다. 테서렉트. 아, 요거, 요거. 스페이스 스톤이 들어있는 테서렉트입니다. 요거를 요런 식으로 딱 잡을 수 있게 한 쌍이 아닌 요렇게 한 개의 손 파츠를 넣어준 것 같아요. 펼친 손까지 해서 손은 총 7개가 들어있네요. 아, 그리고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이제 테서렉트 이렇게 올려놓는 거. 네,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이것만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오면서 거기서 이제 파괴됐어야 되는데 같이 아스가르드가 파괴될 때 같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거 들고 오다가 이것도 잠깐 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인피니티 워 때 초반에 보면 그렇죠? 이거 탐색에 바치죠. 테서렉트를 살짝 드는 느낌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올려주고 왜 안 떨어뜨리나 했죠? 아, 잡았어. 오! 이게 안정적이진 않네요, 이 테서렉트 여기 올리는 게. 내가 지금 수평을 못 맞춰서 그런가? 수평계 가져봐, 수평계. 그리고 투구를 껴봐야 됩니다. 로키가 버전이 핫토이로는 3개가 나왔어요. 다크월드 버전, 어벤져스 1 버전, 라그나로크 버전이 나왔는데 어벤져스 1에 있는 투구는 넣고 빼기가 조금 힘들어서 넣다 보면 귀 까짐 현상이 항상 있거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스펀지 느낌이 좀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좀 그냥 넣으면 될까요? 오! 아, 발전했다. 많이 발전했다. 그냥 들어가요, 쑥. 오, 왜냐하면 이렇게 열어도 원래 얼굴에 똑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여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얘만 찔러서 이렇게 푹 파지 않는 이상은 안정적으로 투구를 쉽게 벗겼다, 씌웠다 할 수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이거 대박입니다. 와, 이거 단 건 뭐 여기 끼는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왠지 자석이 있어서 탁 끼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어디 뭐 꽂거나 하는 게 없는데. 아, 이런 거 왠지 여기 딱 장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 이거 어디 대... 이럴 때는 설명서. 아니, 이걸 누가 몰라. 그건 다 알지. 야, 씨. 없어? 자, 그러면 단 건물 한번 끼워보도록 하죠. 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야, 이게 근데 이제는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다. 아, 여러분들이 포징 실력을 요즘에 많이 발전했다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뭐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단검이 인피니티 워 초반 장면에 타노스를 딱 찌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노스를 일단 가져와 봤는데 자신이 뭐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하려고 하다가 찌르려고 하는데 스페이스 스톤으로 막죠. 위옹 하면서 손 펼친 루즈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목 졸림을 타노스에게 당해서 로키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죽었다고 봐야죠. 이 로키 자체가 얄미우면서도 또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라그나로크에서는 또 재밌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 헐크한테 많이 쫄기도 하고 헐크를 다시 만나서 라그나로크의 토르와도 잘 어울리고 인피니티 워 이런 것도 잘 어울려요. 의아했던 거는 얘가 지금 기본으로 이런 녹색 패턴의 수트를 갖고 있지만 사카하르 행성 보시잖아요? 약간 청색빛이 나요. We are not doing get help. Get help! My brother is dying! Get help! Help him! Still hate it? It's humiliating. No, not for me, it's not. 그쵸? 저렇게 청색빛이 나서 핫토이에서도 이 프로토타입으로는 청색처럼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이제 발매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만들어줬더라고요. 자, 그냥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어벤져스 1 버전의 로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문제의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굉장히 명품이긴 하지만 투구 씌우려면요. 뒤에 빼고 막 난리 나야 됩니다. 뿔 크기랑 이런 거는 살짝 어벤져스 1의 뿔이 조금 더 큰 것 같긴 해요. 특유의 녹색이 들어간 수트, 이런 의상들. 뒤에 녹색 망토는 어벤져스 1의 망토가 좀 더 밝네요. 여기는 금색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수트고 어떻게 보면 좀 라이트하지만 그래도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얼굴 조형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 이쪽이 로키 어벤져스 1이라는 거.
어, 훨씬 낫다. 뒤에도 약간 뒤로 뒤집어진 머리였다면 자연스러운 곱슬머리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굉장히 잘해줬고요. 얼굴 빼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어벤져스 1에 얘가 와 이거 뺄 때 진짜 귀 다 까졌어요. 난 이미 틀렸어. 그래도 이게 되게 대단한 게 토르 같은 경우는 투구를 쓸 때 머리 반을 날리고 투구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개 다 본인의 헤어를 다 살리면서 투구를 씌워준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높이 삽니다. 어우 타겠어. 부러지진 않았겠죠? 네,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열면 이렇게 열 수 있고 뭐 안에 이런 보호가 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드러내야 되는데 이 귀 이런 데가 막 까질 수밖에 없고 특히 볼이 좀 까질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얘를 벌려서 굉장히 힘들게 투구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꽂으면 이런 식의 좀 더 클래식하고 좀 더 세련된 느낌 이런 식의 헤드를 보여드리면 뭔가 어벤져스 1의 로키는 조금 더 못된 느낌의 뭔가 싸나운 느낌의 젊은 느낌이라면 연륜이 좀 있고 왠지 모르는 좀 멋스러움이 더 있는 그런 로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뒤에 나온 버전이 더 진하고 그렇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토리 조형들도 더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서 라그나로크의 로키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망토가 탈부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거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급의 관절 가동 범위를 보이 그리고 트루트의 왕관이나 뭐 테서렉트나 이런 또 깨알 요즈까지 잘 들어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